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나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제가 가끔씩 책을 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엔 디지털 기기들이 참 많이 발전해서 갤럭시 패드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로 디지털화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책은 손맛 아닌가요? 손맛 하면 낚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손맛은 낚시에만 있는 게 아니죠. 떡을 만들 때도 손맛이 필요하고요. 어떻든 저는 책은 역시 손으로 종이의 맛을 느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책은 또 늘 밝은 데서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 아닌 불편함이 있죠. 더구나 지친 하루를 마친 밤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책을 손에 들고 읽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했을 눈을 감고 편히 쉬면서 소설 속 이야기를 오롯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감상을 할 때, 그러는 동안만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세상에 잠시 들어갔다 오게 되는 신기하고도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로 여러분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혜경 작가의 고갯마루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제부터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할게요. 고갯마루, 이혜경. 어머니 제사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큰오빠의 목소리는 갑자기 후줄근해졌다. 새로 뽑은 승용차의 승차감에 대해 말하던 때의 팽팽함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피시시 빠지는 바람을 의식한 큰오빠는 다급해졌다. 무슨 일이냐?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머니 제사에 빠지다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른이 없어서 그다지 격식을 따지지 않는다고는 하나,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어 우리를 키운 어머니의 제사는 온 식구가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큰오빠에게는 썩은 흙벽처럼 허물어진 자기의 권위를 잠깐이라도 회복한 만족감을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빠진다니. 새 차를 타고 볕 쨍쨍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난데없이 흙물이 튄 기분이리라. 가뜩이나 형제들이 모여 앉으면 자기 흉을 본다고 생각하는 큰오빠에게는 제사에 빠질 배짱은 없다. 정작 제사를 모시는 둘째 오빠에게보다 큰오빠에게 먼저 불참을 알린 걸 보면 나 또한 나 없이 참석할 큰오빠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너희 회사는 도대체 그만한 융통성도 못 봐준다는 거냐? 너야 메인 몸이니 그렇다지만. 출장 날짜를 잡은 게 나라는 걸 나중에라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몹시 궁금했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혀를 차는 마음으로 나는 큰오빠가 흐린 뒷말을 이었다. 내가 출장을 가버리면 나는 어쩐다니? 다른 형제들과 동이 뜨는 큰오빠에겐 미혼인 내가 거멀못이었다. 큰오빠는 나를 통해서 형제들의 근황을 듣고 나는 또 다른 오빠들에게 큰오빠의 근황을 슬쩍슬쩍 흘렸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검열이 없을 수 없었다.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는 가뜩이나 큰오빠라면 속마음으로 설레설레 고개부터 젓는 다른 오빠들의 열을 바치게 하거나 반대로 큰오빠가 그거 봐라 하면서 격분할 수도 있었으니까. 큰오빠는 내게만은 자상한 손윗사람으로 처신하는 편이었다. 혼자 늙는 나를 염려해 총각들의 이름을 주워 섬기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회사 근처로 와서 불러낸 적도 있었다. 이사했을 땐 공구함을 싣고 와서 세탁기를 연결해주고
시멘트 못을 박아주기도 했다. 물론 큰오빠가 무턱대고 자상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다. 모르긴 몰라도 새로 구입한 차인 네 바퀴 가운데 적어도 두 개 값은 내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다. 돈을 보내랄 땐 급하게 막아야 할 액수만 말했지 차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내 생각이 새 차에 머무르는 동안 큰오빠는 제풀에 숙어졌다. 그래, 알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빠져야 한다면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네, 지방에 있는 지구게요. 어디 먼 데는 아니지? 갔다가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오면 늦더라도 참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 채 걷어들이지 못한 큰오빠의 미련이 질질 끌렸다. 거기에 휘말릴까봐 그 기대의 싹을 쳐내느라 나는 그만 행선지까지 말해버렸다. 명천이에요. 가서 하루 묵고 다음날 일을 봐야 해요. 그러니 손톱도 안 들어갈 나한테 손톱만한 기대도 품지 마시라. 명천은 서울에서 열차로 3시간쯤 걸리는 고향인 여산에 갈 때 거치는 읍이었다. 명천? 되물은 큰오빠가 잠깐 조용해진 틈을 타서 나는 서둘러 말을 맺었다. 다녀와서 전화 드릴게요. 이 맞전에 미열인지 후회인지 모를 미적지근한 기운이 번졌다. 큰오빠는 자기의 새 차에 대해 내가 기꺼워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을 열받게 만들었다가도 오히려 열받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건 큰오빠의 특기였다. 새 차의 쾌적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불참을 알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는 큰오빠를 피하려고 굳이 어머니의 기일로 출장 날짜를 잡았는지도 몰랐다. 선혜구나. 어떻게 지냈냐? 내가 연락한다 한다 하면서도 연락을 못했네. 참 지난번에 애들 숙모집에 갔다가 네가 만든 책 봤다. 그때 연락한다 하고서는 여전히 바쁘지? 수학이 건너편의 민자는 여전히 느릿느릿한 말씨였다. 중학교 동창인 민자는 명천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이었다. 버섯 요리가 특집으로 나가던 날 나는 편집 후기에다 민자 이야기를 썼다. 고향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동창생. 이따금 그 친구가 보내주는 버섯 상자를 뜯을 때면 떠오르는 고향을. 편집 후기 담당자의 재촉을 한 귀로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그 글은 내가 쓴 마지막 후기가 되었다. 유아와 초등학생용 학습지 매일 학습으로 돈을 번 회사가 그룹 운운하면서 확장을 시작한 건 지난 연말이었다. 구매권을 쥐고 있는 주부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여성교양지의 창간, 광고회사로 가는 전단계로서의 홍보실 설치 등 어디서 든든한 돈줄이라도 생긴 것처럼 마구 확장하던 회사에 갑자기 된서리가 내린 모양이었다. 감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어느 날 감축 공고가 붙었다. 신입 기자를 받아들인 건 바로 그 전날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보다 탄탄한 직장을 택하지 않은 제 발등을 찍고 싶다는 표정으로 신입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었지요? 묻는 듯 했던 그들의 열의는 곧 사그라들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애되 존속하는 부서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1순위로 잘라냄으로써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전해진 것이다. 1순위임에 분명한 내가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동료 기자들은 눈짓을 하다가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나가곤 했다. 뭐하러 저러고 다니니?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었을 거야. 아직 젊은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쓸쓸했을 뿐 노엽지는 않았다. 그들 나이였다면 나도 그랬을 테니까. 그들만큼 젊었던 어느 한때 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사표를 쓴 적이 있었다. 사장은 자기가 능력 없는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업무의 고유성이며 자발성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책상을 정리한 뒤
직장 선배와 차를 마시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선배는 여기 그냥 계실 건가요? 그냥 선배의 거취가 궁금했을 뿐이었다. 지방대 출신에 특별한 재능도 없던 그 선배는 성실성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선배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통유리 창밖으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쓸려가고 있었다. 좁고 긴 코가 왠지 음울해 보이던 선배의 뺨에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기미가 번져 있었다. 묻는 게 아니었다. 그 적막한 옆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쏟은 말을 쓸어 담을 수는 없었다. 그런 의도로 물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조차 변명으로 여겨져 침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푸른 나이였다. 그때 나는 한참 만에 선배가 말했다. 그래, 넌 떠나라. 하지만 난 못 떠나. 난 이제 떠날 수 없어. 눈자이가 번질거렸다. 강선혜씨 볼 면목 없네. 몇 달만 학습지 부서에 나가 있으면 다시 불러드리겠네. 내 약속하지. 나를 여성지에서 스카우트해온 박 이사는 간결하게 말했다. 냉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단박함이 미안함과 곤혹스러움, 자책감의 도가니를 거친 뒤에 얻어진 것임을 나는 알아보았다. 박 이사의 약속이 진정에서 나온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기대로 내가 발령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떠나는 것, 새로운 무엇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다른 회사로 가서 새롭게 섞이느니 매일 학습이라는 큰 회사가 주는 안정감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나는 그저 업무의 성질이 바뀐 것뿐이라고 나를 세뇌시켰다. 그만 그만해. 너흰 별일 없니? 아이들 잘 크고? 그럼 아이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서울에 한번 간다 하고 못 갔네. 근데 무슨 일 있니? 민자가 물을 만도했다. 내가 민자에게 전화를 거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었으니까. 민자가 서울에 왔다 가면 잘 갔느냐고 한 번, 보내준 버섯 잘 받았다고 한 번, 말려서 냉동시켜둔 그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서 문득 생각나서 한 번, 텔레비전에서 농작물이나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다 한 번. 별일은 아니고 너 다음 달 초에 저녁에 시간 되니? 명천에 갈 일이 생겼는데 혹시 시간 나면 얼굴이나 보자고. 네가 명천에? 별일이다. 민자의 표정이 얼굴에 선했다. 한두 해에 한 번 서울에 올 때면 꼭꼭 나를 찾는 민자와 달리 내가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해온 뒤로는 발길을 끊다시피 했으니. 응, 회사에서 가봐야 할 일이 생겨서. 어떠니? 시간 되겠니? 나야 저녁 되면 아무 때나 시간 낼 수 있지. 가만 있자. 수요일엔 시댁에 일이 있어서 늦어질지 모르겠고. 아, 그럴 게 아니라 목요일이 어떨까? 4일 목요일. 너 명옥이 알지? 왜 그 키 조그맣고 소풍날이면 나와서 노래 부르곤 하던 까불이. 그래, 그 애가 그날 읍에서 노래방 개업한다고 했거든. 그날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괜찮겠니? 까불이라는 말에 깜짝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다른 친구들? 문득 주춤 물러서는 기분이 되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물러서는 내 등을 떠밀었다. 민자와 통화하면서 넘긴 수첩의 4일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엄마의 기일이었다. 출발을 알리는 높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열차가 덜컹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창가 쪽에 앉은 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의 기억이 삭은 밥처럼 흐물어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아득함.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닫힌 문 앞에 서 있거나 아파트 단지 앞에 간이 책상을 놓고 전단을 뿌릴 때면 내 속에서 조금씩 괴사가 이는 것 같았다. 한 달, 한 달 넘어가는 마감 무렵이면
뭉텅이로 멍이 들었다. 지난달보다는 실적이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허공에서 채찍질했다. 이번 달에는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른 학습지로 바꾸겠다고 말한 휴회 회원이 6명이었다. 그 6명이 비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입에 발라야 했던 말들. 결국 마감 전날까지 10명의 신입 회원을 받아서 이번 달에도 플러스 4의 실적을 올렸다. 잠의 장막이 나를 덮쳐왔다. 무심코 집어본 살 아래 느닷없이 울퉁불퉁 존재를 드러내는 피하지방처럼 피로는 내 몸 안에 늘 잠복해 있다가 긴장이 늦춰진 순간이면 급습해서 혼절 같은 잠 속으로 밀어뜨렸다. 잠결에도 무거운 몸이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잠이었다. 압착기가 심장을 은근하게 짓눌러서 그 압력으로 심장이 뭉그러지고 있었다. 우웅. 작은 짐승이 곁에서 벌벌 떨면서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핸드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나다. 너 지금 어디 있니? 큰오빠였다. 나는 어리거리는 시선을 차창 밖으로 향했다. 하오의 햇살이 들판에 가득했다. 태풍은 수확기를 앞두고 벼달에 연결된 벌판을 덮쳤다. 태풍이 쓸고 간 뒤에 농부들은 엎친 벼를 묶어서 세웠다.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던 벼들이 저처럼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다른 벼포기에 기대어 엇비스듬히 서 있었다. 열차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예당 막 지났어요. 오빤? 어제 일이 있어서 춘천에 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 주말이라 그런지 길이 좀 막힌다. 참, 여산에도 들를 거니? 아니요,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잘 다녀와라. 여산은 명천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면 소재지였다. 지금도 큰 집이 있고 대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와 아주머니인 집성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올 일도 없고 외지로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만큼 타성바지들이 발붙이기 어려웠다. 낡은 혈연과 인습으로 얽힌 이곳을 벗어나 마도로스가 되겠다며 해양대학을 지원했던 큰오빠는 첫 해상실습을 마치자마자 자퇴했다. 벽에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꿈꾸던 바다를 그토록 쉽게 등진 이유를 큰오빠로부터 들은 건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무렵이었다. 야, 그렇게 타고 싶던 배를 타긴 했는데 막상 육지가 사라지고 퍼런 물결들만 보이는데 떠 있으려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그때 결심했다. 난 세상의 중심에서 놀겠다고. 하지만 형제들의 해석은 달랐다. 배 타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스럽다는 걸 알고 잽싸게 그만두었겠지. 큰오빠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부대는 바람에 나머지 식구들은 그 펄럭이는 꿈의 자락에 쓸려 거듭 엎어져야 했다. 결혼해서 분가할 때 할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급작스럽게 죽은 남편 대신 불려놓은 엄마의 야무짐도 속수무책이었다. 목돈이 집안에 들어올 때면 꿈에 돛을 달고 펄럭이던 큰오빠는 몇 달 안 가 난파된 배 조각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도박을 했을까? 사기당했을까? 아니면 여자가 있을까? 형제들은 궁금해했지만 여자치고는 대범한 편이면서도 큰오빠를 아버지 권한대행으로 깍듯이 대접했던 어머니가 단단히 잡돌이를 해놓는 바람에 속이 울근불근해도 말을 못했다. 큰오빠가 인감을 빼내어 집을 담보잡힌 걸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알게 되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가장 겁내던 남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 큰오빠의 안부만 물어도 속으로 가슴이 내려앉던 어머니에겐 또 그만큼 치명적인 나무새였을 것이다.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 명천역에 내렸을 때 을씨년스러운 역사 앞의 시계는
늦여름 하오의 햇살에 물들며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장, 발에서 인주빛이 되어버린 글자가 시간을 촉매로 누래진 종이에 녹아들었다. 시계가 숨을 놓은 건 두 계절도 더 전으로 보였다. 너덜거리는 종이에 가려진 채 뾰족한 끝을 조금 보일 뿐인 시침과 분침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 악물고 결의한 듯했다.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아이들의 함성을 꽁무니에 달고 방역차가 나타났다. 후덥지근한 공기에 소독약 냄새가 뭉클어졌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둔하게 나아가는 방역차의 꽁무니를 쫓고 있었다. 기우듬히 흰 도로를 달리며 방역차가 내뿜는 연무질 소독약을 한껏 들이켜기 위해 입을 벌리는 아이들. 폐활량의 극대치를 들이마시려는 아이들의 노력은 풀리지 않는 암호를 해독하려 할 때의 안타까움마저 일게 했다. 소독약의 입자와 아이들의 탐욕 사이에는 나처럼 외지인이나 다름없어진 사람은 물론이고 평상을 내놓고 길가에 나앉아 오래 살아온 이들의 우묵한 시선으로 행인을 살피는 이 거리의 노인들조차 간여할 수 없는 함수관계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외지인의 눈으로 거리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한 이후 초행이었으니 5년 만이었다. 둘째 오빠가 대학에 다니던 서울에 정착한 우리가 산 동네를 전전하는 동안 고향에 남아있던 전답은 야금야금 없어져 큰오빠가 벌인 허황한 사업, 그 사업을 위해 교제하는 사람들이 격에 맞춘 교제비, 그들이 지닌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큰오빠가 구입하는 명품 오디오며 소품 등이 되었다. 명목상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사업상 급히 막아야 할 돈이었고 마침내 지친 어머니가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앉으면 그게 없으면 당장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둔갑했다. 여장부 소리를 들을 만큼 꼿꼿하던 어머니가 사는 일에 맥을 놓은 것은 셋째 오빠의 결혼을 앞두고 살림 내줄 방을 구하던 무렵이었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 이리저리 돈을 맞춰보던 어머니는 잡기장을 겸한 금전 출납부를 탁 덮고 창문 밖에 멍하니 눈을 주었다. 산비탈 맨 꼭대기 집이어서 문 밖엔 매연에 찌든 채 가까스로 꽃을 피워내는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가 보이고 누군가가 일군 손바닥만한 밭이 있을 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연 하늘이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 쉬듯 혼잣말했다. 내가 그 너른 집 놔두고 떠나와 자식 결혼시킬래도 이렇게 서울 거지가 다 되어가지고. 간간이 이어지던 어머니의 서울 거지 타령은 죽어서라도 여산으로는 안 간다는 결의로 이어졌다. 공원 묘지의 빽빽한 봉분들 틈에 어머니를 모시던 날 구름 그림자 같은 게 형제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막상 모시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다. 주말이면 나들이 겸해서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다가 외식하는 재미도 드렸다. 선산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어머니 곁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는 큰오빠 입에서 먼저 나왔다. 아버지를 어머니 옆으로 모셔왔으면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어머니 산소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아버지 산소는 큰 마음 내지 않으면 가기 어려우니 같이 모시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될 테고. 둘째 오빠의 도움으로 학교를 마친 나와 달리 중간에 끼어서 고학으로 학교를 마치고 맨몸으로 결혼해야 했던 셋째 오빠는 수박을 베어 물다 동작을 멈췄다. 살다 보니 큰 형이 형 노릇하는 날도 다 보는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속이 깊은 작은 오빠가 맞장구 쳤다. 그렇긴 하지요. 저도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산역이라는 게 워낙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또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목돈을 들고 튀는 것도, 사업을 버렸다가 말아먹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일도, 살던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남들보다 쉽게 생각하고 저질러온 큰오빠다운 말이었다. 작은오빠가 고개를 주워기고
평소에 큰오빠 말이라면 콧방귀도 안 끼던 셋째 오빠가 말없이 경청하는 것이 큰오빠를 고무했음에 틀림없다. 오랜만에 발언다운 발언을 한 큰오빠가 수위를 넘어버린 걸 보면 어떻게 산소자리를 그렇게 응달진 골짜기에 잡았는지. 아무래도 난 우리 집이 찌그러들고 우리가 이렇게 오죽잖게 사는 게 아버지 맷자리 때문 아닌가 싶다. 형제들의 표정이 대뜸 굳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생일이면 뷔페에서 밥을 먹고 피서철이면 바다나 산으로 떠나는 평균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따금 엄습하는 흉내낼 뿐이라는 결핍감. 그 바닥에 어머니의 짧고 인상적인 한탄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에게서 한탄을 끌어낸 큰 오빠가 엉뚱한 탓을 하다니. 셋째 오빠가 막 입을 여는 순간 다행히 큰 오빠가 얼른 쓸어 담았다. 물론 니들 고생은 내가 형 노릇을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지만. 큰 오빠가 그렇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광중에 물이 고였거나 그악스러운 아카시아 뿌리가 관을 감아돌고 있으리라 짐작했는데 막상 봉분을 열고 보니 흙은 노랗고 포실거렸다. 그로써 아버지의 맷자리에 대한 큰오빠의 혐의가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 우리를 고향마을과 잊고 있던 신라츠는 끊어졌다. 강선혜 선생님, 고향이 명천이라면서요? 전에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바닷가가 아주 좋더군요. 지국장이 고향 운운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이었다. 그 즈음 지국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내게 친절했다. 회의 시간이면 그는 말했다. 여기 강선혜 선생님 보세요. 이분은 유수 여성지에서 기사를 쓰던 기자님이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전 걱정했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학습지를 권유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석 달 만에 누구보다도 입회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회와 처음 부딪혀서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자책감은 있었지만 나를 팔아먹는 일을 그만두라고 지국장을 만류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기엔 그에 대한 내 신뢰가 모자랐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례함에 질린 때문만은 아니었다. 출근한 지 사흘 만에 면담이랍시고 불러들여 대뜸 사직서를 쓰라고 말한 사람이었다. 왜지요? 첫 출근 때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리긴 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느 곁에 그의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고개를 들면 얼른 딴전을 피우는 그가 내 시선에 잡혔다. 나를 불러앉히고도 그는 시선을 비껴가면서 말하고 있었다. 이 일은 강선혜 선생님 같은 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해오시던 일과는 업무 성격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보아하니 사교적인 성품 같지도 않으시더군요. 이 일은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에요. 사교적이지 않으면 배견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쪽으로 출근한 지 사흘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본사에서 저를 이쪽으로 발령된 분들은 직원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 되겠네요. 눈에는 눈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매일 학습과 같은 탄탄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데에 긍지를. 나와 달리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계약직 교사들을 맞아들였던 그는 별 볼일 없는 지방대 출신으로서 매일 학습 지국장이 된 걸 큰 출세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힘없는 사람에게 강하게 구는 유형이라면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겐 꼬리를 사릴 것이다. 그 순간에 본사의 인사 담당을 언급한 나의 교묘한 계산 속이 나 자신을 질리게 하고 쓸쓸하게 했다. 열흘 동안 받은 연수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 쓰디 쓴 냉소가 위벽을 적셨다. 홍보부에서, 광고부에서, 신매체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지국으로 출근하기 전에 계약직인 학습지 교사들과 함께하는 연수원을 거쳐야 했다. 아침 6시면 손에 손잡고라는 노랫소리가 이불자락을 확 잡아챘다. 구보와 식사, 수업,
그리고 날마다 치러지는 시험으로 짜인 연수는 학습지 시장이 왜 고등교육받은 주부의 마지막 노가다판으로 불리는가를 절감하게 했다. 과목별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었다. 강사들은 물었다. 자, 가령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난 수학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또는 다른 학습지를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매일 학습을 권하게 되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국장은 내 첫 번째 실습 대상이었다. 자, 가령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국장에 대한 예의를 착실히 갖추면서 다시 물었다. 저를 받아들이실 때 제 이력을 모르셨던 건 아니겠죠? 저로선 지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강 선생님 급여가 다른 선생님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거요. 비로소 지국장이 속셈을 드러냈다. 본부에 있을 때 나는 과장이었고 스카우트로 입사한 내 월급은 같은 과장급인 지국장보다 많았을 것이다. 지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월급도 깎였지만 지국장에게 나는 지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는데 껄끄러운 존재일 것이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은 채 그의 속내를 추리하는 내 담담한 태도는 기어이 그가 속마음 바닥까지 드러내게 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본부에서 내친 사람을 우리 지국에서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 다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부 인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지국장님에게 좋을 거예요. 지국장의 태도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그러나 180도 바뀐 건 그 다음 주부터였다. 어안 렌즈로 내다보며 숨죽인 기척이 느껴지는 배타적으로 닫힌 현관문 앞에서 내가 막막함을 느끼는 동안에 지국장은 나에 대해 염탐했을 것이다. 마른 오징어처럼 뻣뻣하던 그는 본부의 평가에 불어서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졌지만 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가 내 고향을 들먹이기 시작한 건 좋은 조짐이 못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명천 읍민 여러분의 새로운 휴식 공간, 메아리 노래방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시설의 아늑하고 즐거운 공간, 메아리 노래방에서 여러분의 여가를 즐기세요. 우리들의 휴식처, 메아리 노래방. 코맹맹이 소리가 핸드마이크를 타고 한산한 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빨강과 흰색과 파랑 풍선의 아치 아래 미니스커트에 해병의 모자 같은 걸 머리에 얹은 아가씨 둘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면서 외치고 있었다. 20대의 문턱을 막 넘어섰을 그들은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 덕분에 다리가 한껏 길게 보였다. 밤이면 그들은 낯선 도시의 여관이나 밤늦게 돌아가는 차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리라. 스타킹을 벗는 순간 낮 동안 스타킹 아래 조여졌던 살갗이 후 오래 참았던 한숨을 쉴 것이다. 매끄럽게 뻗은 그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내 발에서 부기가 느껴졌다. 내가 맡은 구역은 몇 년째 재개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한 저층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 오래된 주택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셀 수 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좁고 더러운 계단엔 껌자국이 덕지덕지했다. 질기게 늘어붙은 그 껌자국이 때로는 정다웠고 때로는 마음이 사나워지게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허위적 허위적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문이 잠겨있는 때도 많았다. 교실이라고 부르는 다음 아이와의 약속 시간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못 만난 채 떠난 다음 날 학습지를 끊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낡은 건물의 모서리를 비집고 도단한 민들레 따위의 자풀이 유난히 눈에 자주 들어왔다. 경쟁력은 없고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 잡초. 잡초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도태된 식물이므로
제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나갔다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잡초를 규정했다. 밤이면 잡초는 다리가 퉁퉁 부었다. 잠결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다.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왼쪽 다리를 타고 조금씩 올라오면 곧 마비가 머리끝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치기도 했다. 밤이면 쥐가 날지도 모르는 다리로 땅을 딛고 선 그들은 지금이라도 마라톤 출발점에 설 수 있을 듯한 활기를 가장하며 양 손바닥을 펼쳐 나를 통로로 이끌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희 노래방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개업식이 6시란다. 그 전에 오면 우리끼리 만나서 가고 내가 늦게 도착하면 그리로 직접 와라. 민자가 미리 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위안삼아 나는 계단으로 내려섰다. 어머, 너 선혜 아냐? 선혜 맞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냐? 카운터를 겸한 입구에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서 민자를 찾아내기도 전에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중학교 동창 애경이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20년쯤 되는 세월이 문대지면서 이름이 떠오르는 게 신기했다. 생활 한복을 차려입은 명옥이가 웃으며 다가왔다. 기억 속의 명옥이보다 키가 크게 느껴졌다. 그래, 민자가 너하고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와줘서 고맙다. 개업 축하한다. 부자 되라. 근데 어쩌면 그렇게 통 안 내려왔니? 하긴 니네 집이 다 이사했으니 올 일도 없었겠지만. 아, 민자는 옆집에 떡 돌리러 갔어. 지가 주인인 줄 아나 봐. 그래, 얼마만이냐? 애경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더펄더펄 말을 잇는 애경을 보자 세상 근심 없다는 듯 잘 웃던 옛 모습이 떠올랐다. 까불다가 선생한테 야단 맞아도 쓱 손으로 얼굴 한번 문대면 그만이던 무던한 성품은 여전한 것 같았다. 애경의 무던함이 어색함을 희석시켜 나도 덩달아 단발머리 계집애가 된 기분이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던 민자가 쟁반을 흔들며 반겼다. 선에 왔구나. 니들 참 오랜만이지? 그래, 내가 나타나니까 선의 얼굴을 다 본다. 니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도대체 몇 년 만이니? 이러지 말고 이거 들고 저쪽 방에 가서 좀 앉아라. 심심하면 노래도 부르고 나도 곧 정리되면 들어갈게. 명옥이가 주섬주섬 챙겨주는 과일이며 떡 접시를 하나씩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열린 문으로 한 사내가 들어서고 있었다. 기름을 바른 것처럼 찌든 머리에 철 잃은 점퍼 차림이 눈에 띄는 추레한 노인이었다. 애경이 나를 쿡 찔렀다. 너 생각나니? 저 미친대기. 왜 우리 학교 앞에 늘 죽치고 앉아 있었잖아. 미친대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등골을 쭉 훑었다. 놀란 나머지 나는 미친대기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감회조차도 꿀꺽 삼켰다. 저 사람 우리 학교 앞에 있던 죽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죽긴 하긴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요샌 읍내로까지 진출했단다. 너 용케 기억하는구나, 저 미친 대기를. 그래도 개업하는 걸 알고 먹을 걸 찾아 들어왔나 보네. 사내는 입구에 사람들이 북적이자 더 들어오지 못하고 몸을 슬며시 외로 틀었다. 땜물 오른 얼굴은 머리카락이 절반쯤 가려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삼가는 태도가 옛 기억을 일깨웠다. 그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이미 미친 대기였다. 나뭇잎들이 헐벗고 문득 거칠 것 없어진 바람이 길거리를 마구 휩쓸 무렵이 되면 슬그머니 없어졌던 그는 떨어진 목련 꽃잎이 나무 언저리에서 짚신벌레처럼 흉하게 마를 무렵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길고 오랜, 그러나 설핏한 잠에서 깨어난 표정이었다. 대설궂은 아이들이 침을 뱉어도 코팅해놓은 것처럼 때가 반질거리는 소매자락으로 쓱 닦아낼 뿐 신용으로라도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다. 미쳐도 생긴 대로 참 곱게 미쳤다는 게 중론이었다.
어쩌다 냇물에 떼꼭 씻는 흉내라도 낸 날엔 분홍색 밥풀꽃이 덕지덕지 피어난 나뭇가지 아래 보는 사람이 서늘해지도록 아름답던 얼굴 윤곽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 어디에서 사니? 모르지. 어디 창고나 빈집 같은 데서 살겠지. 옛날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옌, 그 노인네 죽은 게 언젠데? 근데 넌 전 미친 대기에게 관심 있었니? 별걸 다 기억하네. 미친 대기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어머니와 가까운 일가부치들은 명재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 그가 조용히 문간에서 몸을 외틀고 있으면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말로 알아듣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에게 찬밥을 퍼줄 때면 어머니는 여느 거지에게보다 손이 커지곤 했다. 그가 멀찌감치 비껴가는 단 한 집은 마을 한켠에서 마을의 무게중심을 잡던 우리 큰 할아버지네 집이었다. 어느 날 마을로 흘러들어온 아버지와 아들, 핏줄로 결속된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한 타성바지인 그와 감히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 때문에 얻어맞아 머리가 돌기 전까지 그의 여인이었던 나의 당고모가 살았던 집. 몇 해 전 자궁암으로 세상을 뜬 당고모가 살아있다면 환갑이 다 되었을 테니 명제도 그쯤 되었을 것이다. 아직 살아있었다니. 무언가가 속을 저릿하게 훑고 지나갔다. 우리가 사라져야 저 미친 댁이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겠다. 빨리 들어가자. 명재에게서 눈을 못 떼는 나를 애경이 몰았다. 벌써 영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개업식에 참석한 누군가가 기기 성능을 시험하는지 안쪽의 어느 방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옷고름 입에 씹어 가하며 잠깐 열렸던 문을 닫았는지 휘날리던 옷자락이 문틈에 낑겼다. 나는 통로로 들어서다 말고 몸을 돌려 명재를 바라보았다. 명재는 음식 접시를 받아들고 희죽 웃고 있었다. 앞니 몇 개가 빠진 그의 입은 동굴 입구 같았다. 한 잔 두 잔 받아 마신 술이 오르고 있었다. 뒤늦게 노래방으로 온 동창 두엇과 합류해 휩쓸려 저녁을 먹으며 마신 술이었다. 동창들은 오랜만에 보게 된 나에게 사람들의 근황을 알려주는 걸 의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잊고 지내던 사람들의 소식이 안주가 되었다. 근처의 다른 읍에서 큰 음식점을 차린 누구는 돈을 갈퀴로 긁어들인다는 이야기. 중학교 때부터 10년쯤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더니 3년도 안 되어 이혼한 또 다른 누구는 총각하고 재혼한다는 이야기. 누구네 아이는 제 어머니가 외출만 하면 바람 피우는 줄 알고 립스틱 바르는 것도 단속한다는 이야기. 참, 선혜 너는 매일 학습 회사에 다닌다며? 여기도 그 학습지 않은 애들 많다. 성희라는 전부터 새침한 데가 있던 동창이 물어왔다. 그럼 너도 학습지 선생님이니? 애경이가 설마 그럴 리가 하는 표정으로 묻자 민자가 대신 대답했다. 무슨, 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잡지 기자요. 왜 명옥이네 집엔 있더만. 근데 너 그러면 누구 취재하러 온 거냐? 나는 잠깐 망설였다. 지금은 학습지 선생이라는 걸 이쯤에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거짓됨을 삼키면서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이쪽 지국에 일이 있어서 내일은 거기에 가봐야 해. 명천의 지국에 관리할 직원이 없는데 연고자인 내가 가줘야 하겠다는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연락이 온 건 지난주였다. 그 말을 전하는 지국장에게 나는 대답했다. 일단 지국에 내려가 보고 나서 결정하지요. 결정이라니요? 지국장이 좁은 이마에 애늙은이 같은 주름을 잡았다. 네가 결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도 그걸 알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간간이 들어오던 같이 일하자는 다른 잡지사의 제의를 내가 거절한 것은 처음엔 오기 때문이었다. 본사에서 일하는 옛 동료들은 그럴 것이다. 그럴 거면서 뭐하러 그러고 다녔대?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일찍 끝낼까봐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는 엄마들을 대하면서
펜을 쥐고 사람들을 만날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점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다. 마감되면 휴회와 신입의 숫자에 목숨 걸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이 학습지를 봐줄까 어쩔까를 먼저 가늠하면서 내 안의 괴사는 뭉텅뭉텅 나를 먹어들었다. 그런데 하필 고향 근처라니. 명천은 내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할 때의 고향이 아니었다. 조상 대대 살아온 그곳에 뼈를 묻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거두어 떠나와야 했던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낸 큰오빠가 못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내 꺾이지도 않는 꿈에 자기 동창생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는 곳이었다. 여바란 듯이 돌아올 마음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학습지를 돌리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니들 다음 달부터 아이들 학습지 다 매일 학습으로 바꿔라. 특히 너 민자. 선혜야, 넌 민자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얜 지 애들에게 학원은커녕 학습지도 안 보게 한단다. 별종마저. 넌 애들 그렇게 풀어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고도 잠이 오냐? 타박하는 애경에게 민자는 느릿느릿. 그러나 한번 입을 떼면 누가 말려도 할 말을 다 한 뒤에야 입을 다무는 사람의 뚝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태도로 말한다. 난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란 말 안 한다. 지들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난 우리 애들더러 공부 못하면 나중에 나사 돌리라고 그런다. 다들 공부만 하면 어떡하냐. 누군가 나사 돌리는 놈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자의 말이 취기가 쿨렁거리는 내 가슴으로 아프게 스며들었다. 왜 그랬을까? 민자가 애경이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정녕 아프게 했던 건 다리가 아니었다. 내가 이 노가다판에서 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럴 때면 모자를 더 푹 눌러 쓰게 되었다. 낯선 집의 닫힌 문 앞에 서면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느닷없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배를 누르려던 손을 허공에서 지칫거리게 했다. 다들 공부만 하면 어떡하냐. 나사 돌리는 놈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자의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까? 동창들이 한껏 품을 열고 맞아준다 해도 내 안에선 서먹함이 서걱거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어디에 가든 내겐 낯선 곳이었다. 따라놓은 술 위에 불판에서 튄 기름이 동동 떠 있었다. 나는 술과 함께 기름을 목으로 넘겼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투리가 이곳이 나를 키운 곳이라는 걸 일깨웠다. 매끄러운 서울말로 치장했다가도 민자와 통화를 하거나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혀에 감기던 사투리. 그때마다 의식되던 고향. 명재는 당고모를 언제 처음 만났을까? 푸르던 때 한 여자를 사랑한 죄로 정신을 놓게 된 명재. 몸에 뿌리를 내리려고 들어온 마을에서 마침내 마음의 뿌리가 부평초처럼 동동 떠버려 부유하는 명재. 당고모는 눈을 감기 전에 명재를 떠올렸을까? 큰오빠는 지금쯤 한숨 돌리면서 혼자 밤길을 달리고 있을까? 건성으로 씹는 고깃점과 함께 생각들이 자디잘게 부스러졌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척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도회지의 모습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러나 규모가 작아서 어쩐지 흉내낸다는 느낌을 주는 길가 어디에도 명재는 없었다. 까실까실한 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무들에게 입 떨굴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는 바람이었다. 저만큼에서 시내버스가 길가에 정차한 차량 사이로 헤쳐나오고 있었다. 여산행이었다. 아마도 막차일 것이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몇 명. 타자마자 잠들었는지 고개를 깊게 떨군 촌부. 차창으로 듬성듬성 사람의 머리가 보였다.
길 모퉁이에서 버스가 꽁무니를 감추고 난 뒤 나는 휴대폰의 숫자판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껏 무게를 잡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저예요. 선혜냐? 어디 있냐? 무게가 싹 걷히고 튀어올랐다. 오늘 제사도 역시 서걱거리는 분위기를 연출한 모양이었다. 큰오빠는 좀 외로웠을 것이다. 친구들이랑 밥 먹는 중이에요. 오빠뇨?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이른 제사를 마치고 식구들이 먹을 상을 차리는 동안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한 큰오빠는 담배를 피우거나 긴한 통화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슬며시 나왔을 것이다. 옛날 큰오빠가 스스로 깎아버린 면목을 세워주기 위해 어머니가 내린 금기에 익숙한 형제들은 큰오빠에게 지금 어떻게 지내냐거나 잘 되어가냐는 말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동생들의 정중함은 큰오빠에겐 어쩌면 질타보다 더한 문책일지도 모른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세상 한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동생들에겐 늘 대박을 꿈꾸는 큰오빠가 이르려 하는 그곳이 왠지 거품으로만 보였다. 큰오빠의 끝없는 욕망과 허세는 일종의 좌절작용 같은 거 아니었을까. 큰오빠는 고집센 아이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싸, 바람소리 같은 침묵이었다. 오빠 있잖아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명천도 많이 변했네요. 빨리 들어가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 말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궁금해졌다. 난데없이 왜 큰오빠에게 명제가 살아있더라는 이야기 따위가 하고 싶어졌을까. 우리보다는 명천 출입이 잦은 큰오빠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보다 큰오빠에게 명제는 그냥 고장난 시계탑이나 다름없는 사물, 미친 대기에 지나지 않을 텐데 그 옛날의 명제가 이 풍진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남아 허기지면 먹을 것을 찾고 무사람 앞에선 추레함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더라고. 나는 왜 그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을까? 도무지 내 마음을 알 길 없어져서 나는 명제가 스며들었을 밤거리 한 구석에 오래 서 있었다. 이 소설의 주제는 글의 말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대박의 꿈을 쫓다가 모두 실패하고 이제는 형제들의 외면으로 외로워진 큰오빠. 그리고 주인공 또한 큰오빠의 집안 재산 말아먹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오빠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던 중 주인공이 회사일로 고향 명천에 내려오면서 오빠를 확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미친댁이라고 불리우는 명제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미친댁이는 젊었을 적 외지에서 떠돌다가 명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주인공의 당고모 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혈육길이 똘똘 뭉친 집성촌이었던 그 마을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질 못했죠. 그 일로 매를 맞고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마 미친댁이 명제가 사랑이라는 꿈을 이루려다 실패하고 머리가 이상해진 상태로 부평초처럼 떠도는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의 큰오빠의 모습을 비춰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큰오빠 또한 자기의 꿈을 이루려다가 못 이루고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서는 외면받고 또 고향 마을에서조차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디엔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명제와 한 가지로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 큰오빠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큰오빠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요. 아마도 주인공의 눈엔 이 고향 마을의 미친 대기처럼
큰오빠의 뒷모습에서 어떤 외로움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설은 공감인 것 같아요. 소설은 작가가 일상에서 제법 일어날 법한 일을 글로 옮겨놓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를 내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건 그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감이 없는 문학작품은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케이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맛이 안 나는 케이크. 웃기죠? 달달한 맛이 없는 케이크. 그런 의미에서 소설은 공감의 장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작품에서도 주인공의 큰오빠에 대한 마음이 저에겐 좀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집안 재산을 다 말아드셨지만, 그래서 밉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그 뒤의 외로운 그림자를 나 아니면 감싸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이혜경 작가의 고갯마루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